자, 여섯 번째 세트까지 왔습니다. 테란 민찬기 선수의 진영이 보이네요. 자, 공군에이스의 대장으로 나왔습니다. 민찬기. 자, 그리고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김경모 선수입니다. 박정석 선수를 꺾어내고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김경모 선수. 자, 민찬기 선수는 앞서 박정석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승리가 멋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정말 마지막 일곱 번째 세트의 승리까지 연결시키지 네. 못하면 그냥 좋다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민찬기 선수에게는 오히려 또 기회일 수 있는 것이 다른 팀이었다면 민찬기 선수가 이 경기를 잡으면 뭐 프로토스 카드라든지 딱 거기에 맞는 카운터 카드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승의 입장에서는 태태전 아니면 저그를 내보내야 되는 손지웅 선수 아니면 박지호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프로토스 뭐 보이진 않습니다. 애초에 경기장에서. 그리고 프로토스 지금 화승 어제 승률이라면 지금 나와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 카드가 눈에 보이는 상황. 즉 김경모라는 이 3만 넘게 되면 민창희 선수에게는 정말 아우터반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김경모 선수는 게스트 먼저 갔어요. 김경모 선수가 게스를 먼저 올라갔다라는 거 이거는 전략적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안 그러면 테란을 상대로 게스를 먼저 갈 이유가 없을 터인데 네. 뭐 원해 처리를 네. 뭐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빨리 뭐 에어를 예. 저그가 선게스 하게 되면 저글링 살짝 띄워주면서 초반에 요즘 테란들이 멀티빨리 할 때 자원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 원벨업 더블이나 이런 빌드 할 때 정찰을 늦게 가잖아요. 봤을 때는 이미 곧 러커가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 아주 초패스트로 저그린 러커 압박. 요런 좀 약간 고전적인 빌드를 김경호 선수가 보여줄 생각인가 본데요. 오히려 입구가 좀 이렇게 평지 형태로 넓은 맵에서는 잘 먹힐 수도 있는 그런 맵,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름 전략에서의 변화를 꽤 하겠다라는 네. 예. 건데요. 또 성캐스를 한다면 이 의외의 3cm 드랍 같은 빌드도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들어가서 정찰하죠? 예, 일단. 근데 이게 만약에 또 크립을 못 보고 또 딴 데로 가가지고 시간 더 끌게 되면 더더욱 이 패스트 러커 혹은 3cm 러커 요런 것들이 먹히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지금 민창희 선수가 SCB가 지금. 아, 안 들어갔어요. 더 안 들어가 보고. 환경이 틀었어요. 아니, 이왕 갔으면 좀 더 네. 들어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건설 로봇이 아이 깜짝이야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성캐스를 김경무 선수가 선택을 해줬고 원해 처리로 오린서 공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스파이어 빨리 올라가서 앞마당의 처리 좀 뒤늦게 따라가면서 투캐스를 보유한 상황에서 오린 러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러커네요. 예. 러커네요. 네, 러커 예. 지금 뭐 원해 처리로 유탈해봐야 그거는 사실 암울한 거고 러커로 타이밍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도라면은 진짜 초패스트로 입구를 뚫어버리는 러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민찬기 선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SCB 두 개 세워놓고 초반 수비는 하는데 좀 더 확실한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여기 가보고 아차 싶겠지요. 예, 그래도 저 SCB가 살아서 어쨌든 저글링과 그 시야가 좀 빗나가 있으니까 살아서 저그의 그 앞마당을 먼저 체크해준다. 네. 본질까지 들어가지 않고 앞마당을 체크해봤는데 앞마당께 해처리가 없다. 네. 그렇죠. 뻔하죠, 그럼. 네. 그럼요, 그럼요. 지금 봤어요. 몰아친다는 거예요. 네. 막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정찰을 꼼꼼히 안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지만 적어도 저그가 앞마당이 없는 본진 플레이라는 정보는 얻었습니다. 그럼요. 아, 근데 벙커 아끼면 안 돼요. 너무 빠르네요. 러커가 너무 빨라서. 예, 벙커도 중요하지만 스캔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터렛을 아예 만들던지. 지금 급합니다. 지금 빨리 보고 수비에만 SCB가 아니라 지금 머린과 벙커 엠베 터렛 이렇게 가야 돼요. 화끈하게 김경모 선수는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예. 얘긴데. 자, 이렇게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운이 네. 안 따라줬어요. 11시로 먼저 갔는데 지금 빨리 다른데 멀티했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봐야 되고 입구 쪽에 지금 머린도 계속 뽑아야 돼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김경모는 이타가 있을지 몰라요. 입구가 만약에 수비가 되면 3cm의 이타 러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몰아칠 수 있다는 지금 김경모 선수의 이 시간차 SCB가 결국은 네. 뭔가 해줘야 되는 건데 처음에 왜? 정찰이 이제 실수를 안 됐지만은 네. 또 한 시로 가나요? 또 한 시로? 자, 왜 자꾸 빼나요? 이왕 갔으면 그냥 들어가야죠. 생각이 왜 이렇게 많나요, 민찬이? 그냥 앞마당이 없다는 것만 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한 시를 차라리 한 시구나라고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한 시구나.
아, 이거 오늘 타격 큰데요, 이런. 예, 민찬기 선수의 정찰 가면서 네.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 위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보세요, 지금. 몸빠지 때문에 불안감에 수비에 투자합니다. 불안감이 오히려, 이런 좀 안전한 플레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 1시에 끝까지 올라갈 거면 그냥 11시 쪽에 한 번, 아, 끝까지 올라갔으면. 가던 게 한 번쯤, 예, 가보지요. 아. 자, 지금 스팀 있어요. 아, 지금 완전 되고. 놀랬어요. 민찬기 네, 선수가. 머리도 사업돼야 되고, 바빠요. 러커 내려옵니다. 러커 내려오거든요. 네, 자, 이제 검색. 벙커 추가. 검색 반지 얻었어요. 네, 아직까지 시간 조금 필요해요. 벙커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아, 저 SCV가 무슨 마라톤 하는 SCV도 아니고, 왔다 갔다. 모델입니까? 이제 눈치챘네요. 이제 들어갔어요. 왜 러너의 눈치 왜 돌아만 다닙니까? 하나 더 줘야죠, 벙커. 하나 더. 세 개. 계속 벙커만 막으면 이기니까 계속 벙커만 줘야 돼요. 자, 급하게 만져야 자 컴퓨터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더 끌면 자 뭔가 스팀이라도 못 본 게 도움 됐어요, 김인창기 선수. 네. 왠지 그 정찰이 답답했지만, 네. 아예 차라리 못 봤던 게, 저글링의 SCV가 잡히면 이랬어. 그러면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었는데, 아예 못 본 게, 아, 내가 제대로 한번 오늘 이 삽질 한번 했구나, 이 생각에 안전하게 벙커를 만든 게, 민창기 선수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아, 물론 군인이 삽질하는 거야, 뭐, 예, 올라가는 거긴 네, 합니다만, 뭐, 그렇지,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음이 급한 건, 김경모 선수란 말이에요. 아, 참 아슬아슬하게 막네요. 네. 11시 11시 갔다가 빼고 1시 갔다가 5시 갔다가 11시 또 갔다가 또 빼고 아, 정말 답답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민창희 선수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3cm 드랍만 조심하면 돼요. 아, 지금은 근데 3cm 와도 그냥 막힐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 매딕이 안 줄어들었어요. 오면은 그냥 스팀 먹고 그냥 스팀 뿌리면서 잡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김경모 선수 3cm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정면을 밀어서 이제 경기 끝을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막혔습니다. 그러게요. 자,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모 선수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러커로 모든 걸 다 풀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대응하고 네, 있어요, 민찬기. 이렇게 네, 머리 사업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넣고 낭비가 되는데요. 네. 넣고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멜티심을 다 달려들어서 벙커 트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냥 머리들이 기다렸다가 쏩니다. 자, 이제는 위로 달려야죠. 그냥 달려도 됩니다. 공격하면서 위로 그냥 달려도 돼요. 막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도 됩니다. 자, 김경모 본질에 막을 게 뭐가 있나요? 네, 지금 원해처럼 시작했는데 러커가 지금 5개 이상 눈에 보였어요. 5개 6시가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가도 돼요. 나오는 병력은 벙커 안에 집어넣고 위로 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민창기. 없는 자원의 패스트 럭 러커 이후에 패스트 디파일러라는 선택 역시 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건 김경모예요. 그럼요. 이거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죠? 민창기 불안해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뭐 볼 거 있습니까?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왔어요. 지금 김경호 선수 지금 위기고 민창희 선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해 처리에서 5러커 이상을 봤거든요. 원해 처리 게스 자원은 한 개가 있단 말이에요. 쥐어 짠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거 러커 하나 그리고 저번에 몇 개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요. 자, 봤어요. 예, 이거는 뭐 타격을 입히지 않아도 그냥 예 진출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압박에 쏙 들어가나요? 그럼요, 다 들어가네요. 아이고, 예. 그래도 하나, 뭐, 예. 네, 보기만 하면 되고 가봤더니 벌써 막 하이브 가고 있고 야, 제대로 안 되는구나. 야, 자, 이렇게 되면 레이스 한 기 정도를 뽑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레이스로 이제 떠있는 오버로드 잡아주고 다음 타 뭐 탱크 한두 기 추가되면 또다시 진출하면 되는 것이고 멀티를 들려도 되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민창기가 질 수 있는 확률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높아도 5% 이상 안 돼요. 많이 쓰셨어요. 자, 시간은 민창기 선수의 편인데 그래도 김경모 선수 갖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이거 그럼요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병력을 아래쪽으로 또 돌려도 돼요. 들어볼 일도 없고 그냥 적극적으로 시원시원하게 공격만 준비해도 되는 거예요. 민창기 선수 수비에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바닥 박박 긁어내서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다 갖다 붙는 거예요. 김경모는 야, 정찰이라는 거 봤었을 때 분명히 김경모에게 운이 많이 따라줬는데 그러게요. 아마 공군에이스 벤치 쪽에서 아마 가슴을 쥐어뜯었을 것 같습니다. 그 SCV 답답한 거 보면서요. 예. 아, 오늘은 진짜 공군에이스를 버리지 않네요. 하늘이 말이죠. 그러게요.
만약에 된다면 정말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군 에이스의 연패 오늘 아니면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끊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돌려도 돼요. 예. 어쨌든 러크가 많이 나와봤자 몇 개 안 되고 이거 눈치가 김경모가 상당히 좋네요. 이거는 네. 원래 좀 더 일찍 돌렸어도 됐는데 와 김경모가 눈치 잘 챘어요. 네.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내 진영까지 올려 테란의 병력을 올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막아야 돼요. 그래도 마지막 한수 김경모의 마지막 한수 하이브 넘어가서 디팔러인데 자, 이 타이밍을 만들 수 있을지 아 어렵긴 어렵거든요. 아웃도 아 이런 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도 러커 하나가 막고 있고요. 아 디팔러 잡히면 안 되죠. 자 일단 공격 가야 돼요. 예 네. 멀티를 방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공격이 먼저입니다. 김경모 어차피 뒤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주는 머린들이 있어서 더더욱 김경모 선수 아 거룩방이 되고 있어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거 스캔 한 번만 했어도 민창희 선수가 그냥 러커 하나는 잡는 건데 자 내려옵니다. 자. 많지는 않아요.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려야 되는 김경모 선수 저 디팔러 정타 나가면 1점 차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1점 차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허실드랍식까지 있네요. 네, 땀 흘리고 있는 김경모 선수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디팔러가 잡힌 순간 그 5%의 확률도 없어졌어요. 남은 러커 3개 지금 앞마당을 들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디파일러 하나 갔다가 야 회심의 원의 처리를 구사를 했는데 야 정찰운도 많이 따라줬는데 김경모 선수 1타에서 뒤지 한 번의 공격이 막힌 뒤로는 사실상 원의 처리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타이밍을 빼앗겼으므로 민창희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 되어버렸네요. 화끈한 예, 몰아붙이는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서 민창희 선수에게 승리 아 끝까지 갑니다. 오늘 공군 에이스 기상하기 위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져요. 네, 이거 발등에 떨어진 불 공군을 상대로 승점 4점을 위해서 유동 선수를 끝판왕을 성공해 내놓는 선택을 했던 화승호주 제대로 지금 뭐랄까요 지금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왔는데 이거 어쨌거나 승리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공군에게 한 번 더 덜미를 잡히게 되면 이건 공군에게 2패가 아니라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는 4패가 되는 거예요. 4패가. 맞습니다.